안녕하세요, 수련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결에 넘겼던 것 중에 하나가 화가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경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건 바로 외국에서 가지고 오는 물건 끝에 따라드는 잡귀,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귀신, 그런 것들 때문에 집안이 우환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아픈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갑작스레 상을 당하신다거나 제가 이번 상담 끝에 그런 소문을 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물건 끝에 뭐가 많이 따라 들어와서 집에 물건이 뭐 잘못 들어온다거나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집안이 우환이 된다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설마 외국에서 갖고 온 물건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라고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점사를 보면서 그런 상담을 해보고 아 이런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는 자녀들도 유학을 많이 보내시죠. 그리고 외국 여행도 많이 다녀들 오시고요. 특히 자녀들이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한몇년 정도 있다가 들어올 때꼭 트렁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 트렁크 안에는 잡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인형. 인형도 외국에서 따라온 잡귀들이 따라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또 많이 가지고 오는 게또 어떤 게 있냐면은 유명 연예인들 고인이 된 연예인들 있죠. 팬심에서 그걸 갖다가 뭐 소장품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액자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많이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티셔츠에 그림 그려진 것들 있죠. 장구경하고 그런 사람들 막 죽은 고인들 그게 뭐 팬심에 의해서 소장 가치로 해서 아주 큰 돈을 주고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 당장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이미 집안에 조금 우환이 든게좀 있다고 하신다면은 저희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맞는 대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쯤은요, 그렇게 막 자녀분들 중에서도 지금도, 현재에도 지금 그냥 두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걸 갖다가 꼭또 버리기가 조금 그러신 물건들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저희들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서 거기에 대한 비방이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물건도 그냥 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오시는 그 물건 끝에서도 이런 우환이 들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외국에서 특히나 이제는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들, 기념품들, 그런 것들은 한 번쯤은 다시 생각을 해보시고 가지고 들어오시는 게 좋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가지고 들어온 물건에 대해 가지고 너무 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고 오늘 제가 일러드린 그 부분만이라도 신경을 쓰시면은 그래도 안 좋은 것들을 막고 가실 수가 있으니까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